드디어 소를 뽑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소를 위해서 12,247개 원석을 모았고 귀얽힌 인연이 10개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몇 스택이 쌓였냐면 꽤 많이 돌렸었구나. 꽤 많이 돌렸었네. 오,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오, 잘하면 이번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많이 아껴야지. 그래야지 종료를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한 번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명암으로 할 거니까 한 번에 은근히 나왔고. 아, 제발 소가 나올 거지? 소가 나오는 거지? 할 일도 없이 괜히 벼루만 쳐다보고 있네. 소가 나오는 거 맞지? 아, 어? 뭐야? 어? 캐릭터 3개 뽑는 건가? 대박. 제발 소가 한 번에, 소야 한 번에 나와줘. 제발 소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제가 다이루쿠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8개월 넘게 원신하면서 다이루쿠가 한 번도 안 나왔어. 다이루쿠가 없었는데 뭐 좋죠 뭐. 좋아? 좋지 뭐. 그래. 고마워. 아, 90번은 더 돌려야 되네. 아, 90번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종료가 가보자. 그래, 안 되겠지 뭐. 바로 되겠니? 넘겨? 또 10번 가자. 30연차, 아 20연차, 20연차지. 한번 첫 번째 거 리셋 됐으니까. 건너뛰어. 아, 제가 또 은광도 없었어요. 은광이 없었어. 은광도 두 명. 오케이. 또 한번 가봅시다. 30연차. 연비. 오, 은근 두 번. 오케이. 40연차 갑니다. 아,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겠지? 오, 나 이거 없었는데. 50연차 갑니다. 나와라! 나와줘 제발! 그렇게 쉽게 안 되겠지. 중은 60연차. 60연차! 에! 느낌이 쎄하다. 아, 느낌이 쎄하다.
아... 뭐야, 70년 차야? 아, 원석 다 쓰네. 아... 어느... 하나씩 해볼까? 하나씩? 하나씩. 아 뭐야 원석 남기긴 그냥 다 쓰겠네. 없어 이제 원석이. 아 이거를 남겨서 종려를 뽑으려고 했다는 그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스타더스트를 바꿔서 오! 다섯 개 이것도 네 개 아 열 개가 채 안 되네. 어디 듀얼킨 인연 안 줄 때 없나? 오! 오케이. 열 번 뽑을 수 있어. 좋았어.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는 거야, 소야. 나 믿지? 한 번에 가보자. 한 번에 가보자. 간다 그렇지. 아 그럼요 믿고 있었다고. 소가 나에게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다고. 으흠 안녕. 어 주문 자꾸 나와. 풀돌하겠어. 두 개. 소가 두 번 나오는 거야. 두 번 나와라. 그럴 리가 없지. 와줄 줄 알았다고. 근데 무기는 내가 뽑아줄 수가 없겠다, 야. 무기를 뽑아줄 수가 없겠어. 그냥 있는 거 쓰자. 아. 저희 파티에 소군이 와주었습니다. 은근 은근 안녕 아이 귀여워. 너 진짜 귀엽게 생겼구나. 흑성 아 운명의 자리. 전사용 대기시간이 18% 정도. 아 은광이 두 개 나왔었나? 아 은광도 내가 없었어. 야 진짜 내가 8개월 했는데 은광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어? 왜 안 했어? 없었나? 아우 세 개나 나왔구나. 풀돌 거의 풀돌 할 뻔했다 야. 우리 소 일로 와. 안녕 소 안녕.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멋지네 목소리도 멋지고. 아 목소리 먼저 들어보자.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길에서 각종 악인이나 흉수를 만났을 때 전쟁과 마주쳤을 때 내 이름을 부르거라. 사만 우현 선인 소 부름을 받아 지켜주러 왔다. 아, 심규혁 성우님 진짜 찰떡.
이 원래는 그 처음에는 소가 그 여자 성우님이 북두 성우님이 이 동시에 맡으셨었는데 조금 안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신규혁 성우님으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아 물론 전 성우님도 뭐 안 어울렸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 캐릭터를 여자 성우님이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쁜 남자 캐릭터는 좀 어울리는데 소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뭐 이렇게 몸집은 작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외모는 예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랑 이런 게 조금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신규혁 선생님이 맡으신 게 난 너무 찰떡인 것 같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가해진 거지? 우습군. 황야의 고독한 영혼, 날 해칠 생각은 버려. 이제 맨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소리를 듣는 거야. 아,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났어. 마물은 비가 온다고 쉬지 않아. 움직이자. 날이 겠네? 하지만 난 날씨에는 관심이 없어. 평범한 사람들은 천둥을 무서워해. 흔한 일인데 이해가 안 돼. 눈이 쌓이고 나면 파먹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야? 빙수처럼 먹는 건가? 시간이 꽤 됐네. 출발하자. 점심 식사. 망석액잔으로 돌아가자. 아, 망석액잔. 그러니까 망석액잔이 소의 본거지잖아요, 거의. 그래서 망석액잔에 무슨 일캐 같은 거 있으면은 꼭 갔어. 지붕에. 지붕에 가가지고 소가 있나 없나 한번 보고 내려오고 그랬어. 아. 밤에는 불길한 것들이 판을 치니까 밖에 나가지 마. 안 나갈게. 가봐. 난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난 인간이 아니라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어. 요새 리월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됐다. 적응할 마음도 없는데. 너마저 어둠에 빠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내가. 내가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줄 건데? 사륙은 내 특기지. 네가 못하겠다면 날 불러. 적화주. 예전엔 황무지였어. 벌써 몇 년 전. 아니, 몇백 년 전의 일이지. 적화주? 적화주가 어디더라? 널 지키는 호법이 되어줄게. 하지만 내게 가까이 오거나 날 방해하진 마.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어. 차가운 남자. 너 정말 겁이 없구나. 내 취미를 물어볼 용기도 있고. 그럼 싸워보자. 네 몸으로 내 공격을 몇 수나 버틸 수 있을까? 번뇌? 그런 질문은 선인에게 무의미해. 천년 동안 지속되는 번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음식엔 흥미 없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나마 행인 두부는 먹을만하지. 어, 이거는 약간 녹음을 다른 시기에 하셨나 봐.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어. 행인 두부의 맛은 그때 그 꿈과 아주 비슷하군. 나보고 직접 밀가루 전병에 고기를 싸라고? 그리고 함께 먹으라고? 하, 귀찮아. 요즘 인간 세상은 상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군. 생일이라. 인간의 이런 기념일은 정말 쓸데없어. 기다려봐. 오동나무 잎으로 나비를 잡아주지. 됐으니까 가져가. 이건 선법이라 애군을 피하게 할 수 있어. 튼튼하네, 튼튼. 순대래. 아, 이걸 다 오픈해가지고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